최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내년 총선 달서구병 출마 설이 나오면서 달서구병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의 행보와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용판 현역 국회의원이 재선에 노리는 지역구인데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출마설도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구시장까지 선거전에 본격 가세하면서 대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가 될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 총선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달서구병. 3선에 이태훈 달서구청장 출마설이 나오다가 추석 이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출마설이 빠르게 확산하며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권전 시장이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 거주지인 수성구 아파트를 내놓고 달서구병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이 지역 최대 화두인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권전 시장이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민심과도 맞물려 권전 시장의 달서구병 출마설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습니다. 권전 시장은 지난달 열린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 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 발전과 정치 혁신을 위해 대구에서 출마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대구에서 하는 것이 그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대구에서 할 겁니다. 그동안도 늘50% 이상 교체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사람은 바꾸는데 대구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팀 정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두고 김용판 국회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선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의 염원과 병행되기를 향한 약속이라는 무게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갑자기 뒤집는 그런 발표에 일부 정치인들이 매각 여론을 몰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달서구민의 상실감을 넘어서 다만 이 청장은 구청장 임기 중도 사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 조만간 선거법 위반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초선인 김용판 의원에게 전직 대구시장과 현직 구청장을 상대하는 건 적잖이 버거운 상황. 하지만 오랫동안 지역구 텃밭 민심을 다져왔고 현역 프리미엄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압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에선 이미 물밑 총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